광주 MBC에서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30대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뒤에 창업과 재능기부의 전도사로 나서서 주변에 희망을 전달하는 젊은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투명한 디자인 컨셉을 도입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윈도우폰. 5년 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두 차례나 1등을 수상한 주인공은 당시 29살의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윈도우폰을 디자인했던 주인공이 이번에는 창업 전도사로 청소년들 앞에 섰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스스로를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밝힌 송 대표의 인생은 디자인에서 꿈을 찾은 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고3 시절 뒤늦게 공부에 매진했고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고 항상 그 틀을 깨는 그런 사고로 정말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세요.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마다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했던 송승한 대표는 3년 전 디자인 전문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꿈을 위해 올해부터는 제품 생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창조를 하고 상상을 하는 이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창조와 상상을 잘 이끌어줄 수 있게 교육 시스템과 환경이 저는 잘 받쳐줬으면 좋겠고요. 제법 성공한 사업가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송 대표는 재능 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전달해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기업인들과 벤처 클럽을 만들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획에서 디자인 그리고 생산까지 바쁜 일상이 연속되지만 송 대표가 재능 기부에 열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람, 인문학이 철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돈만 열심히 버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이 사회에 존재를 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나눔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길 원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